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3일 뒤죠.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 금, 토. 네, 12월 10일 전주대학교에서 드론 축구 대회가 열립니다. 제가 3부리그 FC 세종 플라이 소속 스트라이커 포지션을 맡고 있는데요. 이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펜타가드도 정비하고 좀 드론을 정비할 겸, 또 콘텐츠도 찍을 겸 카메라를 켜게 되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게 드론 축구 볼이고요. 제가 사용하는 거는 드론 프리게 뭐더라 이거? 드론 프리 거예요. 드론 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요. 5대5 경기고요. 이 드론 축구 볼입니다. 이게 드론 축구 볼이에요. 이 40cm 이 펜타가드라고 해서 40cm짜리 이 규격이 있어요. 40cm 맞나? 제가 3종 심판이랑 지도자 자격증을 다 따놓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40cm짜리 드론볼, 그리고 무게가 1100g인가 그래요. 1100g 무게 안쪽에 규격에 맞는 기체들만 가지고 나갈 수 있고요. 드론볼이죠. 그다음에 이 드론볼이 5대5입니다. 5명, 한 팀당 5명의 선수, 지금 5대5로 경기장에서 붙어요. 그러면 이제 골대, 양쪽 골대가 있어서 스트라이커만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은 수비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고 길잡이라는 포지션이 있는데, 이제 길잡이는 상대방 골대 앞에 있는 수비수들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수비수가 흐트러지면 스트라이커 드론이 골대를 통과하면 점수가 득점되는 뭐 그런 경기인데요. 아무래도 이 드론 자체의 추력도 세기도 하고, 상대방이랑 부딪히면서 받는 충격, 그리고 부딪히고 나면 이 드론이 막 뺑글뺑글 돌면서 벽에도 받고 천장에도 받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펜타가드가 정말 많이 부러지고, 지금 풀업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한번 딱 박으면서 이 가드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풀업에 갈려서 가드가 부러진다든지, 풀업이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선이 타기도 해요. 전선이 이 풀업에 갈려서 찢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이 나기도 하고 연기가 막 나기도 하죠. 모터가 타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변속기가 타버릴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변수가 좀 발생해요. 발생하는 스포츠인데 제가 뭐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처음에 드론 축구를 시작했을 때는 잘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잘 모르고 시작을 했고 한 100만원? 150만원 들어간 것 같아요. 자격증 따는 돈, 기체 사고, 뭐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배터리도 그렇고, 배터리도 하나에 한 3만원, 싼게한 3만 5천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좀더 좋은 배터리, 스트라이커용 배터리는 막 5만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이 펜타가드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 걸로 주문을 했습니다. 펜타가드가 이렇게 두개 들어있고, 이게 9천원인가 8천원인가 9천원인가 해요. 그리고 이 기체 한 대를 다 가려면 11개가 필요합니다. 11개에 이 바텀 가드도 한만 얼마, 15,000원인가 하거든요. 자, 이거는 돈 아까워서 그냥 쓰던 거다 부러졌는데 쓰던 거 쓰려고 그냥 안 샀고요. 이 펜타가드가 원래 한개 남아있던 게 있어서 5세트 사면은 딱 11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세트 샀습니다. 이 드론 축구는 제가 해보니까 재밌기는 재밌어요. 재밌고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레이싱 드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3D 프린팅을 한다든지 부품 같은 게좀 저렴하게 일반화가 돼 있고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제 해외에서 구입하는 루트도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찍어내는 분들도 있는데 드론 축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제작사, 몇몇 제작사에서 파는 거 말고는 제가 알기로 없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도 비싸고 그 가격대만큼 부품이 정말 빨리빨리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드론 축구 선수로 좀 제대로 하겠다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체 두대 필요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은 그냥 한 2, 300, 넉넉하게 한 2, 300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 300을 가지고서 경기를 나가서 이제 우승하면은, 물론 우승하면은 상금을 받죠. 상금을 받는데 그 상금을 또 팀원들이랑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돈 많은 분들이 하기에 좋은 스포츠인 것 같고 저는 그냥 재밌어요. 재밌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교사들로 선생님들로 구성된 팀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의미에 좀더 의미를 두는 쪽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펜타가드 조립을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일단 이 펜타가드 중에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죠? 이렇게 볼트 너트로 조여놔도 경기 중에 이 볼트가 그냥 풀려가지고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충격량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세게 해놔도 어쩔 수 없다, 다 날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볼트도 날아가는데 펜타가드가 버틸 수가 없죠. 사실 얘를 이렇게 빼주고 이제 하나하나 풀면서 분해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정비 소양이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납땜도 그렇고 베타플라이트나 이런 것도 좀 조금은 만질 줄 아셔야 되고요. 저도 이걸 하면서 배웠거든요. 베타플라이트 이런 거 예전에 한번 FPV를 할까 생각하면서 베타플라이트를 몇 번 배웠는데 아,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안 했었거든요, FPV를. 근데 이렇게 드론 축구를 또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됐어요. 근데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드론 축구라는 것 자체를 브랜딩화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2025년 드론 축구 월드컵 개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야 좀 어떻게 보면 초창기, 완전 초창기는 아닌데 그래도 지금부터 조금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 놓으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 그렇습니다. 힘들어요. 전주까지 저번 대회는 이제 포항이었잖아요. 포항 대회 가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왔거든요. 포항 대회 때는 이 세팅값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가서 제 드론만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알고 봤더니 이 세팅값이 또 있더라고요. 또 중요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부러졌어요. 이 카본 프레임이 부러져가지고 와 진짜 이런 것도 부러질 정도로 아주 강력한 충돌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여놔도 다 부러집니다. 근데 분명히 그건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쌓여서 고수가 되다 보면 고수들은 그래도 잘 덜 부러지죠. 아무래도 기체가. 저는 뭐 나름대로 드론을 오래 날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쪽 분야에서는 초보나 다름없고요. 그나마 이제 경력 대비해서는 잘 날리는 편이기는 한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부러진 거. 네. 이렇게 부러집니다. 그냥 이렇게 가차 없이 그냥 부러져 버립니다. 참, 그러니까 이 충격량이 진짜 엄청나다는 거죠. 요거는 다시 테이프로 잘 붙여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펜타가드를 다 뗐고요. 오늘 정비해야 될 거는 펜타가드를 새로 다 달고 프롭 갈고 프롭을 또 새로 다 갈아야 돼요. 보시면은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롭 새로 갈고 펜타가드 갈 예정입니다. 조금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장벽이 좀 높아요. 진입 장벽이 많이 높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금액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100만원 정도 투자를 해가지고 더 이상 큰 금액이 안 나간다면 괜찮은데 조금 지속적으로 부품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소모되는 부품들이 내구성이라든지 가격 이런 게 좋지 않아요. 내구성이 물론 뭐 내구성을 좋게 만든다고는 하겠지만 이 스포츠 자체가 조금 충돌이 많은 스포츠고 그러다 보니까 부품 소모 같은 게 좀 큰 편인데 이런 것들을 사실 온전히 지금 개인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개인이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선수들한테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소모품 가격을 조금 낮춰준다든지 하는 어느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풀업을 다 풀었고요. 모터만 남았네요. 자, 이제 다시 펜타가드를 먼저 끼우고 다음 풀업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타가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재질이 뭐라 해야 되냐?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봐봐, 엄청 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연결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 써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끼우고, 얘를 이렇게 끼우고, 가운데 그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걸 껴서 딱 누르는 그런 식인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테이프로 묶어버리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테이프로 묶겠습니다. 이게 또 대회에 나가면 무게를 달아요. 계측을 하는데, 그때 그 1100g인가 넘으면은 대회를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1100g이 넘으면 얘를 펜타가드를 잘라야 돼요. 여기 지금 여기가 원래 뭐가 있는데 제가 다 자른 거거든요? 원래 요런 심이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딱 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도 의미가 없어. 얘도 크게 막 잡아주는 그런 건또 아니더라고요. 그냥 박으면은 다 부서지는 거예요. 저번 대회 때는 제 1승도 못하고 왔습니다. 골도 몇골못 넣었어요. 왜냐면 시작하자마자 제거 풀업 날라가고 변속기 타버리고 진짜 완전 총체적 난국이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도 지금 연습경 제 목표가 그래서 제 목표가 뭐냐면 3분 떠있기예요. 모든 세트 3분 떠있기. 그걸 위해서 연습을 어떻게 했냐? 연습을 아주 살살 날리는 걸 연습을 했어요. 아주 살살. 절대 때려박지 않고 살살 살살 날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저 이번엔 진짜 무조건 3분씩 떠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래 떠 있으면 이기더라고요. 오래 떠. 스트라이커다 보니까 스트라이커가 먼저 떨어져 버리면 그 경기는 사실상 득점이 안 나와서 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래 버티다 보면 상대방이 한 대, 두대또 떨어지고 수비수 다 떨어지면 또골 넣고 하면 되니까 이번 작전 오래 버티기. 작전명 오래 버티기. 그런 식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우, 얘왜안 되니? 자, 지금 요 펜타가드 절반 끼웠고요. 아, 근데 끼우는데 힘드네요. 어쨌든 단단하게 끼웠고 이제 다시 풀업을 체결해 보겠습니다. 풀업을 다시 새 걸로 바꿔 줘야겠죠. 풀업은 대각선끼리 짝을 맞춰서 끼워 줍니다. 얘는 5초. 얘는 2초. 네, 이렇게 풀업을 끼우고 다시 풀업 나사를 돌려서 체결해 주겠습니다. 아, 근데 이 풀업도 경기하다 보면 너무 잘 빠져요. 아, 이 나사도 샀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이 풀업 뚜껑이라 그러네. 뭐라 그러지? 이것도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풀업을 또다 끼웠고요. 요렇게가 이제 CCW, 요렇게가 CW로 도는 모터 풀업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상단부 펜타가드만 얹으면 정비는 끝입니다. 네, 이제 고지가 보이네요. 아, 힘들다. 진짜 하기 싫은 작업인 것 같아요, 이거. 아, 근데 확실히 테이프로만 하니까 이 윗부분은 엄청 약하네요. 그걸 생각을 못했네. 나중에 시합 때 엄청 막 부서지고 난리 날것 같아요. 그럼 또이 영상을 보고 상대팀 수비수들은 몸통 박치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구독자 중에 상대팀은 없다. 드론 축구 하는 분들은 제걸안 보겠죠?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아니지, 많이 남았지. 이 펜타가드가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운데에 있는 저 풀옵이랑 FC랑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긴 한데, 보호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에 세게 부딪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부딪힐 때 안으로 막 이렇게 팍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호라기보다는 또 축구공 모양을 좀 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정비가 잘 됐는지 테스트빙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론볼 다시 정비를 마쳤고요. 테이프로 붙여놔가지고 시합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쪼록 잘 버텨주길 바라면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전주대학교에서 열리는 드론 대회 제가 대회 나가서 쇼츠도 좀 올리고 할 거예요. 막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부디 FC 세종플라이가 3부리그 첫 승을 거둘 수 있도록 그리고 운이 좋으면 우승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